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이 그리고 애완견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는 안은형 주부. 요즘 들어선 환기조차 자주 못하고 있다는데요. 첫째가 4살이고 둘째를 임신 중인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집안 공기는 안심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가 방문해 직접 진단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 내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인 주방부터 살피는데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후드의 오염 정도가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해 보입니다. 또 집이 큰 도로와 가까이 위치해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유입되기 쉬운 환경. 이미 창틀은 먼지로 가득한데요. 육안으로만 봐도 실내 공기를 안심할 수 없는 상태. 사모님이 계시고 또 어린 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와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미세먼지 수치와 휘발성 유해물질의 수치를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두 가지 검사 모두 기준치 초과. 특히 미세먼지는 기준치의 2배 이상으로 또는 심각한 수치였는데요. 그렇다면 가스레인지 후드의 오염도 심각했던 주방의 상태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수치가 1.6mg per 세제곱미터. 역시 평균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방과 거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침실, 베란다 등의 미세먼지 수치까지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넘은 상태였는데요. 휘발성 유해물질 역시 모두 주의가 필요한 상태. 특히 거실과 베란다의 수치는 위험에 가까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우리 집 공기는 괜찮겠지 하며 안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공기의 질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